갑시다. 리얼 VR 피싱이라는 게임인데 한국 회사에서 만든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배경 같은 것들이 정말 K 배경 그 자체를 이렇게 좀 재현한 듯한. 낚시니까 준비를 해야겠죠? 어? 자, 여러분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VR 중에 이렇게 근처에 화기를 두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고도로 숙련된 VR 플레이어가 아니라면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숙련된 플레이어라 따라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그 순간이동이 되네요. 뭐 셀카인가 이거는? 이게 내 모습? 안녕 여러분. 이런 게 왜인지 모르겠지만 한반도의 모습이 보이네요.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어요. 여기 뭐 부산인 것 같고, 아 울릉도 있고, 뭐 여기에 뭐 독도 있겠죠. 양비호 부평호. 아 이거 실제로 이게 낚시 포인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실에 있는 위치를 딱 잡아놨으니까. 사실 제가 살았던 곳이니까 얼마나 재현돼 있는지 한번. 그냥 사진이네요. 360도 사진이네요. 여기 잠실대교고. 그리고 뭐 낚싯대 자체의 구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만. 아 투시 갑자기 투시 글라스 썼어요. 아 무지개 떴다. 신이시여 제게 눈을 주소서. 아 이렇게 땡기는 방향으로. 일단 뭐 별다른 튜토리얼 없이도 기본적으로 약간 큐티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네요. 아 낚시 쉽다. 우후. 뭐야 이거. 만다린 PC. 나와주면 경험치 주고 킵하면 크레딧을 얻고. 아 매운탕 끓이기 뭐 이런 거 없나? 자 킵. 기본적으로 원투 낚시인 것 같고. 원투 낚시밖에 없는 건가? 캐스팅 로드, 스피닝 로드. 이걸로 찌낚시랑 원투 낚시랑 구분하시는 건가? 제가 낚시를 잘 모르긴 한데 이제 원투 낚시라는 건 뭐냐면 원투, 이제 멀리 던지는 낚시다. 그 다음에 이제 찌낚시는 이제 실제 미끼로 하는 게 아니라 잡아당기면서 이제 미끼처럼 해서 애들 속여서. 키보드는 뭐야? 아 멀티플레이가 되나 보네요. MP3 플레이어. 음악 들으면서 낚시를 할 수 있네요. 그 한강에서 이제 라디오 틀고 후! 멀리 물어. 미끼 콱 물어라. 우후. 코리안 우차 퍼치 뭘까? 어우 징그러. 야 실제로 낚시가 이렇게 잘 잡히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또 시간을 낚아야 되는데 지금 고기 낚느라고 바쁜 거 처음인 것 같아. 야 이거 멀티 되면 낚시 대회 같은 거 재밌겠는데? 누가 제일 큰 거 낚는가 하면서. 근데 똘쌈 한강화 있길래 주식 망한 줄 알았잖아. 다행이야. 주식은 망했지. 그거 몰랐어? 주식 안 망한 줄 알았어 너는? 와 레어. 크기는 작아도 이 친구 레어라 가지고 돈 억수로 주네.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예쁘게 생기긴 했다. 한강에 진짜 이런 게 잡히나? 레벨업 스테이지 2 언락. 아 근데 현장감은 진짜 좋다. 지금 서울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실제 사진을 이렇게 쓰니까 확실히 현장감이 탁월하네. 아 이렇게 레벨 올 때마다 풀리는 거구나. 자, 한강. 여기는 이제 반포지구인 것 같네요. 아닌가? 63빌딩 보이는 거 봐서는 마포대교 쪽인가? 아, 야, 밤에 한강 온 느낌 제대로. 저기 보이는 게 저기 남산타워. 아 근데 잠깐만, 저기 보자면 저쪽에 있으니까 잠실대교 맞는 거 같네. 잠실대교 넘어왔네. 뭐야? 불꽃 노래한다. 아이씨, 아이씨 낚시하는데 시끄럽게 지금. 아. 고기 다 도망가겠다. 자 난이도 올려서 진짜 리얼 피싱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보이고 이러니까 좀 그런 것 같다 솔직히. 자 익스퍼트로. 야 근데 이거 게임에도 밑걸림 구현돼 있으면 이제 개짜증나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아이씨
현실과 같은 낚시. 그래, 이게 낚시지. 이게 좋은 것 같다. 오히려 난이도 높게 하는 게 약간 공치고 하는 그 낚시의 어떤 맛이 있는 것 같긴 해. 멀리 던지고. 이게 더 좋다. 다 보이고 하는 거는 낚시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고기를 낚는 자체가 아니라 이 낚시를 하는 느낌, 이거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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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게 낚시지. 일단 진짜 낚시하는 느낌이라든지 낚시 자체가 좋으신 분들은 난이도를 익스퍼트로 한 걸 추천드릴게요. 투시 안경 그거 진짜 아니야 좀. 아니, 차라리 아니면 그 어군 탐지기 같은 옵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어군 탐지기로 대충 어디쯤 있을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그 포인트 쪽에 이제 좀 던져보는 약간 그런 식이 좋을 것 같긴 해요. 실제 있는 장비로 하드에 있다고? 피시 파인더 하드로 하니까 어군 탐지기가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UI처럼 뜨는 거 말고 실제 어군 탐지기처럼 작동하는, 근데 이것도 좀 아닌 것 같다 솔직히. 낚은 게 어디야? 솔직히 공 치는 거보다 낫지. 딱 입질하는 느낌이 딱 오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항상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린짱. 야, 콜라보 안 하냐? 여기 옆에서 이제 막 린짱하고 막 나이스코짱 옆에 앉아놓고 이렇게 막 콜라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씨, 물 올려라. 힘이 없어서 지금 자꾸 못 낚는 것 같아 이거. 자, 여러분, VR 쓰면서 이렇게 불 쓰면 정말 위험합니다. 숙련된 스턴트맨의 지휘하에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대충 끓이자. 찬물에 끓여. 원래 이렇게 낚시 같은 데 와서는 대충 끼리 무도 맛있어. 오늘 조과가 좋네. 많이 낚는다. 아우, 라면 냄새 좋다. 약간 좀 큰 놈 같은데 이거? 아, 근데 스포티드 바벨. 아우, 맛있겠다. 역시 라면은 한강 라면이야. 한강에서 취사는 금지입니다. 취사하고 싶으면 난지도 캠핑장 뭐 이런 데서 했지. 아, 지금 이거는 이제 게임이니까 이제 한강 그 저기 편의점에서 라면 사온 거야. 직접 끓인 게 아니고 편의점 라면. 그러니까 보통 낚시 가면 야 매운탕 먹겠다 이러는데, 이제 보통은 공치고 라면 먹는 게 팩트지.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낚시 갔다 오면 라면 먹은 기억밖에 없어요. 낚시한 기억이 안 나고 아 라면 맛있었지 이러면서. 오우 예! 아... 대물! 오우! 이야! 스킨 타프! 아... 32cm! 아 근데 솔직히 약간 VR인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옆에 아이스박스랑 뜰채 디테일이 있어야 돼. 일단 와가지고 이제 뜰채 가지고 이렇게 빡 뜨고 약간 요 디테일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추가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약간 개인적으로 추가됐으면 하는 거, 약간 또 낚시에 또 소소한 재미긴 한데 떡밥 뿌리기. 여기 떡밥 있어가지고 떡밥이 이제 살포하면 그 떡밥 주위로 고기 물리고 그 떡밥 기능 같은 거, 아, 그거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 크다. 이리 와. 야, 얘, 와, 튼실하구만. 근데 이거 비린내 나는 것 같아 진짜. 눈앞에 갖다 대니까 사이버 비린내 난다 지금. 근데 지금 헤드셋이 꺼질 예정이라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전되고 나면
오늘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멀티플레이도 안 해봤고 멀티 몇 명까지 되냐고요? 글쎄요 한 번 한 4명쯤 되지 않을까? 그 이상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